지난 시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기에 대한 이해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래 주제인 이 사성제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 중에서 오늘은 괴로움에 관한 진리인 고성제와 그리고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집성제 가르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이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법문을 하신 이유가, 법을 설하신 이유가 뭐 당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괴로움의 소멸에 있다. 이 생명체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들이 있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괴로움 의 본질에서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러니까 그거와 그리고 괴로움이 그러면 괴로움이라면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명확히 알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았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가. 또 과연 그 원인은 버려질 수 있는가.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것과 그 괴로움이 소멸, 그러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지, 소멸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게 바로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아니 괴로움 일어남,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수행 또는 도닦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진멸도 이렇게 이제 사성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존재 생명체라고 하는 거에 실제 실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때 이게 나다, 뭐 또는 사람이다, 스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게 관념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걸 부처님의 눈은 깨달은 눈으로 바라보면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존재의 실상은 물질과 정신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 있다면 왜 일어나는가? 이거는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 같은 경우는 뭐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면 유전자에 의해서 태어나죠, 그죠? 그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자기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업에 맞는 그런 이제 부모를 만나고 또 거기서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태어날 때는 업이 많이 작용을 해요. 물질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또 주되게 뭐냐면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또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도 물질이 일어나는 되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달라집니다. 화를 많이 내면은 몸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생겨요. 뭐 굉장히 몸에 해로운 물질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되게 마음을 착하게 쓰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뭐 되게 좋은 호르몬 같은 게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뭐 세로토닌이나 이런 거는 되게 마음을 안정시켜 준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할수 있듯이. 그래서 이 물질도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이나 또는 음식이나 또는 뭐 이런
마음이나 또 우리가 외부에서 열을 받아도 물질은 또 영양, 여러분 몸이 이제 따뜻함, 그 따뜻하게 해줘야 이제 몸도 이렇게 좀 우리 몸도 포송포송해지고 추운 데 있으면 막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또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의 물질이 일어나는 조건에 해당하죠. 현재 몸 상태의 어떤 조건. 우리 체온이 식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물질도 우리가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는 것을 쉽게 이렇게 통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2연계에서 가장 이제 주되게 말하는 게이 정신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 눈과 형색이 부딪히면서 눈의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귀와 소리가 부딪혀야 귀의식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그죠? 이건 이제 눈의식, 귀의식, 뭐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 마음의식이라고 한 여섯 가지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안이비설신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불이에요. 불인데 모닥, 그 이제 나무를 떼면 모닥불이라 그러고 연탄을 떼면 연탄불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기름을 떼면 뭐 예를 들어서 호롱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똑같은 의식인데 단지 눈을 통해서 들어오면 눈의식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일 뿐입니다. 귀를 들어오면 귀의식, 이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쉽게 말해서 센스, 감각 기능과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때 의식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접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뭐 부처님 가르침에 관한 법문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 나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해서 지혜가 먼저 작용을 하면 되게 좋은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막 앞에서 되게 막 화가 나 있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마음이 되게 불편한 상태에서 무슨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는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도 그 지혜롭게 마음을 쓰느냐, 어리석게 마음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그또 마음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앞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뒤에 일어나는 마음의 영향을 받죠. 그죠? 계속 화를 내고 있었으면 뒤에도 화를 낼 가능성이 높죠. 앞에서 내가 계속 이제 뭔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 상태에 있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부드럽게 말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전의 마음도 뒤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일어난 이 마음은 다양한 조건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너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런 12연계 보면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조건이 바뀌면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음식 때문에 이 몸이 유지된다 그러면 음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 몸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접촉이 없으면 의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절하거나 뭐 이렇게 완전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보통 그런 의식이 직접적으로 의식이 잘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접촉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나는데 조건이 사라지면 결국 그 결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속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둘이가 연애를 하고 막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는 서로가 좋아서 막 그랬는데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건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그 전에 있었던 거하고 또 자식도 생기고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하면 그때 변할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변하지 않고 잘 지내면 좋지만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통찰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이게 생겨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외부 조건이 바뀐 거거든요. 이 조건이 바뀌면 이 조건에서 우리 의식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또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전과 후가 우리가 세상도 바뀌지만 사람들의 의식 세계도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결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까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조건에서 생겨난 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형성된 법이다. 만들어진 법이다. 또는 조건 따라 생긴 법이다. 근데 보통은 이제 형성된 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시간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은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성취해라. 이게 이제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성된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해놓은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고 현재 있는 것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형성된 거, 물질과 정신도 조건에서 생긴 거니까 이 물질 정신도 형성된 법이죠, 그죠? 유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성된 법은 소멸되기 마련이니까. 이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형성된 것은 또는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 이 무상이란 말은 빨리어로 아니짜라고 하는데요. 니짜라는 표현이 니짜라는 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항상하다, 영원하다는 항상할 상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라는 건 부정어예요. 그래서 아니짜 그러면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무상 영원함이 영원하지 않다. 영어로 보면 임퍼머넌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영원하게 영원하다는 현재 상태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건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진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무상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물질과 정신이 변화의 마련이라는 것은 이 현재 상태가 불확실하다. 우리는 보통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확실한 행복, 변하지 않는 행복, 영원한 행복,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건 사실 우리가 이제 꿈이지, 현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현재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불만족스러운 거죠. 현재 상태가. 이게 현재 행복해. 그럼 이 행복이 영원하다면 이건 진짜, 진짜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한 것 같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괴로움으로 바뀌어버려. 괴로움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행복이라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아무리 행복이라 하더라도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행복한 느낌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괴로움의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하지 않다.
또는 불만족스럽고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불교에서 괴로움의 진리라고 할때그 괴로움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그 완전하지 않다. 불확실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영어에서도 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The Suffering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Suffering of, 그, The Noble Truth of Suffering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이 Suffering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Suffering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괴로운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즘은 Unsatisfactoriness라고 그래갖고 불만족스럽다. 이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가 영원한 행복이면 되게 만족스러운 건데 그렇지 못하다. 불만족스럽고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의미로 고성제라고 이야기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어떻게 내 것이나 나라고 할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그래서 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아라는 걸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말도 하고 이렇게 뭐 배고플 때 배도 고프고 이런데 어떻게 내가 없다고 그러느냐? 이거는 이제 현재 내가 이렇게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 또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우리 삶을 주도하는 주체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딱 변하지 않고 우리 삶을 주재하는 그런 거는 없다. 이건 뭘 갖고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인이다. 내가 어떤 삶의 주인이라기보다 주체고 내가 이제 이걸 컨트롤 할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제가 만약에 여기 이 방에서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당신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가세요.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자아가 있다면, 이 몸이여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어야 돼요. 늙지 말거라. 그리고 병들지 말거라.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있을 때는 절대 코로나에 걸리지 말거라 라고 명령을 하면 안 걸려야 되는데, 같이 뭔가 밀접한 상황에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거나 이러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게또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 가지, 뭐,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죽지 마라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우리 마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사라지지 말거라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집니까? 안 되죠. 그러고 내가 살면서 괴로움 느낌은 절대 일어나지 말거라 하고 명령을 해요. 마음한테. 됩니까? 괴로운 느낌 계속 일어나. 그래서 왜냐? 무상하기 때문에. 무상한 것을 사라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하기만 해라 라고 할수 없다는 거예요. 특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가, 만약에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왕은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 뭐가 백성들이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이걸 할수 있어야 그게 왕이잖아요. 그걸 할수 없다면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아가, 우리 몸과 마음에 자아가 있다면 이 자아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할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 일으키고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이런 건할수 있어요. 근데 근원적으로 이 몸이여 죽지 말라거나 괴로움이여 일어나지 말라거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란이라도 누가 뒤에서 때리면 통증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아, 주제하는 자아는 없다. 그런 영원불멸한 자아는 없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내 마음대로 100% 통제할 수는 없다. 일부 많은 부분을 통제할 수 있기도 하지만 100% 통제할 수는 없다. 그걸 이제 무아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무상한 것,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경전에 보면 나의 것, 내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걸 너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과 정신이고 물질과 정신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굳이 무상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고성제,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라고 할 수도 있고 무아성제,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동일한 현상에 동일한 현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한다는 측면에서 무상이고 이게 행복이냐 괴로움이냐는 측면에서는 괴로움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냐 없냐라는 측면에서는 무아라고 설한 거지 이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굳이 그 고성제를 드러낸 이유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핵심은 뭐라 그랬느냐 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설한 거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를 좀 강조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고성제는 이 세상의 본질,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본질,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진리를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무상한 걸 무상한 것으로 알아야지 영원한 것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알면 안 되고 이거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뭘 하느냐 하면요. 무상한 것을 영원하길 바래. 이게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인 것을 영원히 행복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권력력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마음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물러나고 그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거나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 것이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철저히 알아야 될지는 이걸 알면은 그렇게 집착을 안 한다는 거죠. 모르니까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런 모르는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사라지지 말라고 집착하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것을 통제하려고 집착하는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하더라.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래인데 이런 가래가 있으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또 업을 짓고 그것 때문에 또 태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을 부처님께서 뭐라고 봤느냐 하면 가래 때문이더라. 첫째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돈이 없어서 괴로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병이 들어서 괴로워. 또는 집이 없어서 괴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외적인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아랑이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외부 대상이 다른 조건이 있으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똑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정말이라면 누구나 다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보다는 결국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원효스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밤에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잔뜩 마셔서 물이 너무 시원하다 이랬는데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해골바가지 썩은 물이야. 그리고 막 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단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를 아주 썩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내 입맛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안 내고 집착을 안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항상 안 괴롭겠죠.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해서 이걸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1차적인 원인이다. 대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세상은 바꾸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 네 마음을 먼저 바꾸는 건 네 마음에 평화가 오면 그때 가서 뭘 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대상보다는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대상보다는 마음에 있다. 그거를 이제 설한 가르침이 바로 그 마음 중에서도 진리를 모르고 그 변하기 마련인 것에 집착하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집착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집착하는 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표현한, 이거를 설한 가르침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특히 괴로움이다 라고 한 것은 고성제라고 한다면 이게 세상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하기 마련이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것에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입니다. 근데 가래가 있으면, 가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집착이 일어나느냐? 변하기 마련인데 변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사실 코로나가 이런 뭐 어떤 인류가 지금까지 해오던 행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조건이 다 돼서 사라질 그런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이거를 이게 안 사라진다고 막 괴로워할 게 아니라 이 지금 어떻게 조건을 잘 구비해서 이게 사라지도록 할 것인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가래를 가지니까 근데 현실은 안 사라지니까 그로부터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보통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건 진리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착이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사라져. 그럼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일종의 화라고 하는 거고 또 화가 화나 이런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로 푸느냐 하면 뭔가를 즐김으로서 풀려고 하잖아요. 그게 또 욕망으로 가게 돼. 그래서 탐욕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가래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이 가래가 일어나기, 집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또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고 이 가래가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하면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집성제에서는 가래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셨지만 좀 더 그 자세하게 말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업을 짓고 그 업에 의해서 현생에도 괴롭고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도 괴로울 수 있다. 또 현생에도 즐겁고 태어나서도 즐거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성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한테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탐진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뿌리로 해서 이제 우리 모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하는 거죠.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마치 우리가 독을 먹듯이 그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서 현재도 괴롭게 하고 미래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게 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 상태는 현재도 즐겁게 하고 미래도 즐겁게 하는 그런 마음이다. 그거를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집성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래라고 표현했지만 이 세 가지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탐욕 또는 가래, 탐욕, 집착 뭐 이런 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뭐냐 하면 대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게 붙어 있으면 뭐가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그 거미줄 같은 어릴 때 보면 거미줄에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곤충도 잡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끈적끈적한 게 이렇게 붙으면 딱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탐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있으면은 이제 대상에 달라붙어가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죠. 탐욕의 본질은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강하면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버리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탐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감각적 욕망, 제가 저 앞에서 말씀드린 뭔가 오용락을 즐기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맛보고 싶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냄새 맡고 부드러운 감촉을 좀 이런 건 다 오용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감각적 욕망을 즐겼을 때 그거를 계속 즐기고 싶어, 계속 그걸 즐기고 싶어하는, 먹고 싶은 걸 계속 먹고 싶어하는 이런 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에 들었어요. 삼매에 들면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마음이. 그럼 이 행복이 영원하고 이대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외부의 대상에 대한 가래는 아닌데 이 자체에 대해서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것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나라는 존재가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하나의 욕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욕망의 형태인데요. 그 탐욕을 뿌리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만, 내가 잘났어. 이런 것도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라서 이것도 일종의 탐욕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 견해가 맞아. 다른 사람 견해가 틀렸고 내 견해가 더 옳아. 이렇게 견해에 집착하는 것도 일종의 탐욕의 한 형태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탐욕은 항상 뭐를 유발하는가 하면 불만족을 유발합니다. 보통 이제 내가 내 견해에 집착하는데 나하고 다른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보통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욱하죠. 그게 이제 화예요. 나는 저 돈을 벌고 싶어.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얻지 못해요. 그럼 또 그게 뭐가 일어나요? 불만족이 일어나죠. 화가 괴롭습니다. 또 얻었어요. 근데 이게 안 사라졌으면 좋겠대 하는데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그거로 인해서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게 화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집착하는 특징이 있다면 그 반대로 성냄은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싫어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사람들이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함이고, 그죠? 또 뭐 공포증도 있죠. 대인 공포증, 뭐 무슨 발표 공포증, 뭐 다양한 공포. 그다음 두려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또 절망, 스트레스 이런 것도 이름은 다르지만 그 상태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뭐에 들어가냐면 성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냄도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절망, 허무, 뭐 따분함도 현재 만족입니까? 불만족입니까? 불만족스러운 거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따분하거나 재미없을 때 우리가 뭐래, 뭐 재밌는 걸 찾잖아요. 이건 이제 성냄이, 이렇게 성냄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뭘 찾느냐 하면 즐길 거리를 찾아요. 이게 욕망으로 가는 거죠. 욕망으로 갔다가 또 욕망이 충족 안 되면 화를 내. 화를 냈다가 또 욕망으로 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신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탐욕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거라서 서로 반대되는 심리 현상이고, 또 성냄은 특히 그뜻 자체가 뭐냐면 현 상태를 나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빨리어로 도사인데요. 이 도사라는 거에 보면 나쁘게 하다. 그러니까 이 화라는 마음이 현 상태를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더안 좋게 만든다. 악화시킨다. 화를 내갖고 상황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보통 그죠? 더 나빠지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서 탐욕을 바탕으로, 탐욕이 있으면 이제 성냄이 일어나는 건데, 이 탐욕과 성냄은 되게 해롭다. 우리 마음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 이게 이제 있고, 성냄을 뿌리로 하는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질투. 이것도 성냄의 형태겠죠. 그죠? 남이 잘된 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색. 이런 건 뭐예요? 내가 잘된걸 나누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많은데 베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회.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있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 후회는 그안 좋은 마음 상태입니다. 그냥 참회를 해서 내가 과거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지만, 계속 나는 왜 그랬을까? 아,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계속 자기를 덜덜 뽑고 이런 거는 안 좋은 마음 상태죠. 일종의 화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탐욕과 성냄이고요. 그럼 이런 탐욕과 성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밑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죠? 이 탐욕이 일어나는데 어리석음이 있고, 화가 일어나는데도 어리석음이 있어요.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탐욕이 일어났는데도 탐욕이 일어났는 줄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의 한 형태입니다. 탐욕이 해로워요, 유익해요? 이건 해롭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해로운 줄 모르는 것도 일종의 뭐가 되냐면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이게 위험한지 모르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져들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그 우울함이 성냄이고, 이건 되게 위험하다. 이걸 내버려두면 굉장히 우리 마음의 병이 될수 있다 생각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위험한지 모르면 계속 그 마음 상태로 빠져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상태로 이게 병이 될 정도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탐욕이나 성냄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고 명확히 통찰을 하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죠?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도 어리석음,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알면 지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하기 마련인 것을 변하지 말라고 붙드는 거, 이것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어리석음이겠죠, 그죠? 변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늙기 마련이라. 근데도 난안 늙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늙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거는 어리석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죽기 싫어. 태어난 사람은 시간 문제지, 언젠간 죽을 수 없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걸 싫어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것도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탐욕, 그 이제 마음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요소가 우리 삶에서는 일종의 두 축입니다. 이게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주로 탐욕과 성냄이에요. 보통 집착을 하다가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화를 막 냈다가 그 화가 나면 그걸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거에 대한 집착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세속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걸로 풀죠. 또는 뭐 어디 영화를 보거나 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걸로 풀잖아요. 그 괴로운 마음 상태를 푸는 방법이 감각적 욕망으로 푸는 거예요. 뭔가 다른 대상, 쉬운 대상을 충족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마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를 해로운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뜻이거든요.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롭게 만드니까 이건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로운 심리 현상이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이거를 개발하겠어요? 버리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이 해로운 거를 정확히 알면 이걸 버려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이제 전문적인 이제 말로 하면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어리석음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탐욕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고성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걸 모르는 것도 어리석음이죠. 그죠? 탐욕이 해로운 거, 탐욕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탐욕이 해로운 걸 모르는 건 집성제에 대한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리석음이라고 할수 있고, 탐욕을 버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는 도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리석음이라고 할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총체적으로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집착으로 일어나는데, 집착은 또왜 일어나느냐?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래서 십이연기에도 보면은 그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두 가지 주된 원인을 뭐로 표현하냐면 무명과 가래로 표현해요. 무명과 가래와 치착. 근데 무명은 어리석음하고 동의어예요. 그리고 가래가 강해진 걸 취착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래와 탐욕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명과 탐욕과 어리석음인데, 탐욕의 또 반작용이 성냄이니까 결국은 탐진치가 결국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로운 법 때문에 이제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태어남이 있는데, 태어남 자체가, 태어남은 다른 말로 하면 정신물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정신물질이 결국은 고성제에서는 정신물질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래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말은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미로 봤을 때는. 그래서 경전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 정신일 뿐이고 그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고성제는 이건 우리가 진리니까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다. 근데 집성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진리라고 봐야 되겠어요? 이건 버려야 될 진리다. 이건 철저히 버려야 될 진리지, 이거는 개발해야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평소에 탐욕이 일어나면, 아, 이거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구나 라고 아는, 그 다음에 성냄이 일어나면, 아, 이것도 알아차리,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 아, 이것도 버려야 될 마음 상태구나.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다는 겁니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집성제는 그 우리가 한마디로 버려야 될 마음 상태를 명확히 알려주는 진리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를 자꾸 괴로움으로 일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해롭다. 이건 괴로움이 버려지는데 해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불선한 마음 또는 해로운 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반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성제 같은 경우, 그러면 보세요. 이 탐욕과 성냄이,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도성제입니다. 이 도성제는 개발해야 될 진리인 거죠.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라면.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수행 자체가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고성제하고 집성제를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괴로움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부처님께서 이제 사성제를 표현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괴로움이 뭔지 알아야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고성제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정신과 물질 그 자체가 바로 괴로움이다. 정신 물질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거를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건 원인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원인은 바로 대상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마음에 있는 거다. 그 마음 중에서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표현하셨고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성제 집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과 그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방법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